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간단한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레미타라고 블럭 몇 팔레트 내리는 건데요. 아, 근데 말입니다. 자갈밭이에요, 자갈밭. 공포스럽죠? 이 자갈은 땅에 단단히 고정이 되지가 않고 그냥 얹혀져 있고 미끌미끌하기 때문에 마찰력이 없습니다. 지게차는 마찰력이 필요하죠. 뭐 빙판길이나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죠. 이런 데서 빠지면은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심스럽게 들어가고 있긴 한데 속으론 걱정이 아주 태산이죠. 오늘 살아남아야 될 텐데요. 이 공포의 자갈밭에서 저 자제들을 무사히 하차하고 또 무사히 빠져나와야 될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여기 예전에 공사 한참 할때 그때는 이제 비포장이었는데 저 건물 뒤에서 물건들을 하차했는데 그땐 또 땅이 굉장히 질었어요. 그때도 빠질까봐 조마조마했었는데 지금 이 카페가 오픈하고 처음 와봤습니다. 근데 주차장에 이렇게 자갈을 깔아놨네요. 어쨌든 이제 뒤로 들어가서 하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음속은 조마조마하죠? 아주 진 땅도 그렇지만 이렇게 자갈밭이나 잡석 같은 거 이렇게 두껍게 깔아놓으면은 우리 지게차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한번 미끄러지고 땅이 파이면은 지게차가 꼼짝달싹 못하는 거죠. 그나마 이제 생각보다는 그래도 자갈이 많이 단단하더군요. 이런 곳은 넓게 넓게 돌아줘야 되죠. 제자리에서 회전하다가는 지게차가 금방 자갈밭에 빠져서 꼼짝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넓은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또 하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말 간단한 짐이죠, 이런 짐은. 단지 자갈밭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차하는 그 부분은 그래도 차량들이 많이 다녔기 때문에 자갈이 어느 정도는 다져져 있어요. 제가 급격히 회전만 안 하고 그러면은 무사히 작업을 할것 같은데, 요거 지금 자재 내려놓는 그쪽에는 별로 다져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또 자갈이 두껍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죠. 정말 싫은 땅이죠, 이런 땅은. 그러나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빠질 때 빠지더라도 작업을 하고 있죠. 일단은 안 빠지고 있습니다. 마음속은 심란하고, 여기 카페 오픈했으니까 저도 한번 와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사했던 곳, 지게발 한 번이라도 꽂았던 곳이니까 한번 가보고 싶어요. 자, 이한 파레트는 또이 뒤쪽으로 들어가는데, 저 뒤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더 심각합니다. 땅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고요. 또 자갈이 많이 덮여 있습니다. 자갈이 두꺼울수록 위험한 거죠. 근데 최대한 들어가서 나달라는데 거의 이제 오른쪽으로 기울어갖고 파레트 안 좋은 파레트 같은 경우 이런 데서 옆으로 넘어갈 수 있죠. 알다시피 좌우로는 수평이 잡히지가 않죠? 지게차는. 자, 여기 조심조심 넘어갔습니다, 일단은. 요거 최대한 가까운 데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록을 저 안으로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심란하죠? 일단 빠질 수도 있으니까 많이는 못 들어간다고 얘기는 해놨는데, 그래도 일단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을 내리고 있어요.
땅이 좋은 데 같으면은 제가 두 파레트씩 떠서 빨리빨리 놓을 텐데, 지금 두 파레트 놓다가는 발 빼면서 지게차가 빠집니다. 발이 안 빠지죠? 잘못하면은요. 그 발을 빼다가 힘을 쓰게 되면은 지게차가 자갈에서 미끄러지면서 자갈이 파이고 하다 보면 지게차가 꼼짝달싹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데서는 하나씩 하는 게 좋습니다. 몇 파레트 안 되잖아요. 빠지지만 않으면은 별일이 아닌데 계속 조마조마하죠. 지금 지게차가 밟고 온 길을 보면은 많이 팔려 있어요, 현재요. 어쨌거나 회전을 안 하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그런 날이었죠. 이 마음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이 지게차가 빠져서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어야지만 이제 그때 가서야 화주분도 아실 거예요 아마. 왜 지게차 여기서 빠져서 저러고 있나 그럴 거예요. 왜냐면은 그냥 승용차나 웬만한 화물차는 여기서 거의 빠질 일이 없잖아요. 지게차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이렇게 비포장에서 뿐이 아니라 이런 자갈밭, 잡석, 아주 쥐약이죠.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항상 마지막에 조심하라 그랬죠?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지금 이쪽 부분이 되게 치악 지역이에요. 여기서는 발을 집어넣다가도 빠지고 발을 빼다가도 빠지고 그냥 지 혼자서 빠지기 십상이죠. 아, 이제 골고루 하나씩 놔줬고 이제 두 파레트는 아까 그 또 취약지구 있죠? 최고의 취약지구 거기다 갖다 놓을 겁니다. 자, 여기는 오른쪽으로 기울은 곳, 그리고 거의 다져지지 않은 땅이죠. 일직선으로 밀고는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놓고 발 빼갖고 나올 때 이때 위험하죠. 지금 살짝 위험합니다. 그러나 잘 밀고 나왔어요. 이제 마지막 파레트인데 항상 마지막이 중요하다 그랬죠? 정신 바짝 차려서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작업이 끝났네요. 그러나 이제 이 필요없는 파레트 하나는 이게 지금 바뀌었죠? 오른쪽에 있는 파레트는 벽돌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 놓은 거고 얘는 이제 다시 아까 그쪽에다 갖다 놔야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많이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입구에 놓을 수밖에 없어요. 입구에다 놓고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못 들어가죠? 자, 그러나 무사히 작업이 끝났습니다. 정말 이러면 10년 감수했다 그러죠? 공포의 자갈밭 주차장에서의 하차 작업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